손가락 울도서 파네요. 죽을 병에 가깝다고 봐요. 옛날 사람 같으면 구슬 해도 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고 싶어. 변비도 질병입니다. 장이 폐쇄가 되면 궤양, 장에 구멍이 날 수도 있겠죠. 변비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드립을 방법을 다 쓰게 돼요.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식단으로 나오거든요. 본인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가스를 많이 생성하는 것들만 딱 10개를 꼽아서 드시더라고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물도 좀 많이 드세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거. 변비약 안 먹고 변을 잘 봤어요. 진짜 기적이죠. 지옥이었는데 이제는 행복으로 바뀌었다. 이게 죽을 병일 수도 있어요. 안 당해본 모르는데 죽을 병에 가깝다고 봐요, 저는. 분홍님은 잠에서 깨자마자 신호를 기다립니다. 아, 신호가 오늘은 안 올 것 같네요. 신호가 오면 아침에 오는데 오늘은 안 올 것 같아요. 문제는 신호가 와도 마치 철문이 닫힌 것처럼 꽉 막혀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아, 저는 변비 때문에 30년 정도 고생한 59세 이분옥입니다. 이분옥 남편입니다. 정말 제일 심했을 때는 진짜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아, 이 진짜 죽었는데 만약에 변비 때문에 죽었다 이러면 진짜 그거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런데 그 순간에는 죽음이죠. 죽는 거 이상이죠, 진짜. 변비약을 먹어도 찔끔, 잔변감이 심하고 변비약을 먹지 않으면 2주 넘도록 변을 볼 수 없는 상태. 냄새가 너무... 독하지? 아니, 요즘은 화장실 한 100년 동안 청소 안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적이 잘 없었는데, 진짜. 사실대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인터뷰는 있는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변을 봐도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연히 변비도 명확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1형과 2형, 우리가 봤을 때 단단하고 흔히 토끼똥이라고 말하는 변들인데 이러한 변이 보통 우리가 변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주 1회에서 2회 정도 배변을 본다는 거, 변이가 있어서 변을 보려고 하는데 항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바로 우리가 항문 폐쇄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변을 볼 때 과도한 힘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변을 보고 나서도 잔변감이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변을 보기 위해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변을 파내야 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에서 증상이 있다면 변비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30년째 변비라는 분홍님 네 밥상이 궁금한데요. 양배추찜, 이제 밥보다 이거 많이 먹거든요. 아보카도 여기 뭐 기름기가 있는 과일이라서 그런지 좀 또 그게 좋다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집에서 낳는 쌈채소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매일 항상 있는. 와, 온갖 채소와 보리 귀리밥까지 변비에 좋다는 건 몽땅 식탁 위에 올라왔네요. 이렇게 먹는데도 변비라니 참 이상하죠. 솔직히 방송 출연도 용기가 필요했는데요. 사실 부끄럽긴 해요. 근데 이게 화장실을 못 가면 이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그거 모든 체면 뭐 이런 거 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 고치고 싶다. 진짜 고치고 싶다 이런 열망에서 한 거죠. 야, 진짜 이거 똥 못 노는 거를 갖고 전국에 방송하면 너무 창피할 텐데도 싶은데 그거보다 내가 너무 절실하니까 그거는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우선 나를 고치고 봐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를 살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는 몰라도 사는 날까지는 똥이라도 잘 싸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심.
2, 3년 전부터 극심한 변비로 고통받고 있다는 유봉님.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긴 하는데요. 겨우겨우 토끼똥이라도 보는 날은 숨통이 트이는 날.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화장실 바로 오셨는데 성공하셨을까요? 아니요, 못 봤어요. 나 그렇게 쉽게 보면 걱정도 안 해요. 못 봐요. 이게 뭐 여기 그냥 폼이에요. 이거 대변 보는 게 아니야. 우리 집에는요 소변만 보는 거야. 변은 여기서 안 봐요. 그럼 변 볼 때요? 땅에 앉아요. 쪽을 틀고 안 나오는 거 어거지로 파야 돼요. 어떻게 파세요?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넣어서 파네요. 이렇게 앉아서 이 변기에 못 앉아요. 땅에 앉아야 돼요. 여기는. 이거 다 변비약이에요. 이것도 다. 아니, 변비약을 드시는데도 이 정도라고요? 이렇게 세 알씩. 이렇게 세 알씩 먹어요. 안 먹으면 죽을 거예요, 똥 못 싸서요.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나는 죽으면 똥 못 싸서 죽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 변비 때문인지 하루에도 아. 여러 번 복통과 두통이 찾아온다는 유봉님.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 한번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고 불안해집니다. 심할 땐 응급실에 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해결될 정도라는데요. 변비도 질병입니다. 한국의 그런 질병 분류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 질병 분류 코드에도 변비는 엄연히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변이 이제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장을 막게 되겠죠. 그런 거를 갖다 우리가 장 폐쇄라고 합니다. 장이 폐쇄가 되면 뭐 변만 못 나오겠어요? 공기도 못 내려가고 물도 못 내려가면 굉장히 심한 복통이 올 수 있어요. 또 뭔가 꽉 막힌 게 변이 오랫동안 있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이 대장을 갖다 압박하면서 궤양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궤양이 점점 진행하다 보면 장에 구멍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장 천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근에는 변비가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치매를 일으킨다는 연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매를 걸리신 분들에서 변비가 있는 경우 치매가 더 악화되기 쉽고 더 빠르게 악화된다라는 연구들이 요즘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라고 명확하게 지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두 질환은 상관관계가 있다. 살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눈물 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그 얘기하다 보면. 여기 변기에 앉아서요. 편안하게 변보고 나와가지고 진짜 속이 시원하다 하고 볼 정도. 눈물이 나요. 그게 뭐라고. 변비로 죽을 만큼 힘들다는 유봉님과 분홍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 분 다 가장 궁금한 것은 변비의 원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배변, 변을 보는 거에 대한 만족도라면 몇 점이 될 것 같아요? 변은 0점일 것 같아요. 유봉님이 느끼는 배변 만족도는 0점입니다. 먼 길 오셨는데 저희가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오셔서 많은 검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검사한 결과도 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일단 이 대장 내시경 보면 물론 용종을 조그만 거를 몇 개 제거한 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장에 문제는 없어 보여요. 변비로 인해 대장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장암일 경우 변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 안에 우리가 걱정할 만한 어떤 뭐 병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무슨 큰 병은 아니라니 다행인데요. 저희가 이제 보내드렸던 그 조그만 그 알갱이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예, 예. 그게 저희 3일 동안 드셨던 거 한 포에 20개가 들어있거든요. 유봉님은 병원에 오기 전 3일에 걸쳐 방사선 표지자 총 60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뱃속을 엑스레이로 검사했는데요.
변으로 나오지 않고 장 속에 남아있는 표지자의 개수를 확인해 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마커가 얼마나 빠졌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커가 다 이제 X-ray를 찍으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 그만큼 장이 빨리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숨 참으세요. 유봉님의 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장 운동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괜찮다고요? 뜻밖이네요. 60개 중에 15개가 빠져나가고 45개가 남아있다. 장 속에 남아있는 표지자는 45개. 45개가 남았을 때 우리가 예측하는 대장의 통과시간. 통과시간 김효봉님은 54시간입니다. 그럼 대장 통과시간이 긴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 성인 여성의 경우 대장 통과시간을 60시간까지는 정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장의 통과 시간은 정상 범위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 배 안에 대변이 이렇게 많이 차 있지가 않아요. 변비 있으신 분들은 딱 보면 이 엑스레이를 보면 장 안에 변이 꽉 차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평소에 식사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전 11시 아침 겸 점심으로 첫 끼를 먹는 유봉님. 가지로 만든 냉국과 밥 반 그릇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하루에 몇 끼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두 끼요. 세 끼 먹으면 복사서 못 먹어요. 근데 배가 아프고 나서부터는 뭐든지 겁이 나요. 배가 아플까 무서워 이렇게 하루 두 끼만 드신다는데요. 엄마는 밥은 다 드셨어요? 네, 다 못 먹겠어요. 생겼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변을 보려면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음식 섭취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변비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대변 분석으로 알아본 장내 미생물을 봐도 유봉님은 프리보텔라나 페칼리 박테리움 같은 유익균이 60대 이상 건강인에 비해 매우 적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적어 식습관 개선이 요구됐습니다. 이게 잘 먹어야지 충분히 먹어야지 이제 변도 그만큼 좀 만들어질 수 있고 이제 이 변을 잘 못 보고 아프고 하니까 맥히지를 않아요. 모든 분들이 변비가 있는 분들이 다 배가 아픈 건 아니에요. 글쎄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파요. 근데 본인 아프잖아요. 네. 네. 변비 때문에 본인은 힘들다라는 심리적인 위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먹으면 이것 때문에 배가 아프고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진다. 이로 인해서 복통이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오히려 식사를 더 못 하신 거예요.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그렇게 충분한 식이섬유와 그리고 물 그리고 적절한 운동 이런 것만 가지고도 대변의 양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댁이 어디시죠? 항문에 새꼬챙이가 꽂힌 듯하고 잔변감이 심하다는 분홍님입니다. 배변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특히 좀 힘드셨어요? 잔변감이 있고 실제로도 제가 자역을 해보면은 그게 잔변이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변비에 좋다는 음식은 물론이고 변비약까지 먹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었죠. 남들보다 대장의 길이가 길어서 그랬나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죠, 오해. 네. 마커를 분홍님도 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검사해봤는데요. 이게 남아있는 마커인데 이게 지금 12개가 남아있어요. 12개가 대장의 통과 시간이 12시간으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빠른 거죠. 와, 표지자 60개 중 12개 빼고는 다 변으로 배출이 됐네요. 정상보다도 훨씬 빠른 편이세요. 그러니까 장 운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제 몸도 찹고 이렇게 모든 것이 느리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장도 느리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본인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듣고 깜짝 놀랐고. 예.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직장과 항문의 기능을 평가하는 직장 항문 내압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변을 볼 때 복압과 항문압이 제대로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검사로 출구폐쇄형 변비를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구폐쇄형 변비는 정상적인 장운동으로 직장에 변이 도착하지만 직장이 밀어내는 힘이 약하거나 항문이 열리지 않아 변이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변을 보려면 직장에서 복압이죠.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항문은 열려야 돼요. 근데 이 출구폐쇄형 변비가 있는 분들은 좀 의아하시겠지만은 힘을 줬는데 변을 내보내기 위해 항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항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본인의 뜻과 다르게 복압이 안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복압이 안 들어가면 당연히 밀어내는 힘이 적을 테니까 이러한 분들도 역시 실제 항문이 막힌 거는 아니지만 밀어내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도 출구폐쇄형 변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뜻밖에도 분홍님은 출구폐쇄형 변비. 요 네모칸 친 요 부분이 아까 그 힘을 줬을 때 우리가 압력을 체크한 표가 되겠어요. 이 윗부분이 복압. 건강한 사람과 달리 분홍님은 복압이 매우 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배에서 복압이 잘, 직장의 압력이 잘 가해지지 않으니까 아마 변이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마려울 때 빼고는 제가 생각해도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배에 힘이 잘 안 들어가시는 것 같죠? 항문에 인공 대변을 넣고 배출 과정을 보는 배변 조영술 검사도 했는데요. 분홍님은 힘을 주라고 해도 배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행동 치료, 이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이 복압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걸 개선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분홍님 같은 출구 폐쇄형 변비 환자를 위한 치료법인데요. 배 힘주시고 배 조금 더 힘주셔야 돼. 그래프 맞춰야 돼요. 잘하고 있어야지. 변을 볼 때 어디에 어떻게 힘을 줘야 하는지 모니터로 확인하며 스스로 배변 훈련을 하는 치료법입니다. 진짜 놀라웠어요. 정말, 네, 정말 뜻밖이고 중학교 이상에서부터는 항상 불편했다고 느꼈거든요. 그걸 고칠 수 있다면 1년, 2년인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홍님께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같은 공통 솔루션 외에 그런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적극 권장드렸습니다.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배에 어떻게 힘을 줬을 때 변이 잘 내려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연습해서 이거를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나가면 나 온 천지 부사 다 하지요. 겹 못 봐서 방송에까지 나왔더라. 이런 놀림감이 돼서 좋지요. 47년 동안 화물차와 통근버스를 운전했다는 창고님. 문제는 볼 일이 급해도 운전 중에 화장실에 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고생은 말도 못 하죠. 그럴 때는 눌려야 눌 수도 없고 설사 아닌다면은 그냥 참지요. 변을 보려고 해도 이 오랫동안 참았던 그런 습관들이 항문에 우리 압력을 가해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아마 미쳤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고 길들여지다 보면 정상적인 변이를 느껴야 되는 순간에도 오히려 변이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몇 번을 빙빙 돌아도 감감무소식, 결국 찾는 것이 변비약입니다. 변비 때문에 먹는 약은 요 두 가지가 있고 이 약은 하도 선전이 많이 해서 그래 먹어봤는데 내성이 생겼는가 요즘은 하나를 먹어서는 잘 안 들어요. 이 변비의 최종 병기가 이 자약입니다. 변비약 없이 시원하게 볼일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 된 지 오래. 변비약을 안 먹으면 글쎄요. 그 뭐 누울 수 없는 정도까지 가서 병원에 가야 안 하겠나 싶어서 앞으로는 더 넓고 힘이 노쇠해지고 힘이 약해진 게 내 자력으로는 변을 볼 수 없다. 강원도 영월. 자연의 품속에 푹 안긴 집안 채. 정순이 나와 밥 먹자. 여기.
귀하신 몸에 귀하신 산양이 등장했네요. 산양이 한 식구가 된 데는 사연이 있다는데요. 장순아, 저 짜자. 20년 전 균형의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미숙님에게 딱 한 가지 고민이 있답니다. 제가 변비가 심해서 산양 요플레도 해서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키우게 됐어요. 아, 변비로 고생하는 미숙님을 위해 점순이가 오늘도 산양류를 듬뿍 선물했네요. 시원하지? 긁어주니까. 텃밭에서 키우는 온갖 채소들도 부부의 먹거리. 다 땄어? 아침에 이거 갖고 돼? 이렇게 살면 있던 변비도 사라지겠는데요. 요플레 먹을 때는 그래도 요 정도? 요플레 안 먹으면 요 정도. 완전히 토끼똥, 염소똥. 우리 아버님은요? 저는 여기 있네요. 아, 변비인들이 부러워하는 바나나 변입니다. 많이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무슨 차이일까 궁금해서 부부가 먹는 음식을 관찰해봤는데요. 뭐야. 아침을 식사를 합시다. 산양유로 만든 요거트를 과일과 채소에 듬뿍 올린 후 두 분이 비슷한 양을 먹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뭐예요? 산양 요플레에다가 복숭아, 사과, 방울토마토, 단호박, 샐러리. 우리 농장에서 나는 건 야채 다 넣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요. 와, 이렇게 드시면 매일 쾌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장실 매일 갑니다. 아침마다 가죠. 아니, 똑같이 드시는데 왜 남편분만 쾌변이냐고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해를 못하지. 왜 그 운동이 안 되는지. 복부를 흔들면은 장이 출렁출렁출렁 그야말로 파도를 치거든요. 그런데 해보려면 못한데 그게 안 된대. 변비라면 그게 왜 저기 힘드냐. 물 많이 먹고 뭐 뛰고 뭐 거친 음식 먹고 하죠. 하는데도 안 되는 걸 안 당해봐서 모르지. 당해보면은 내 심정을 알 거야. 남편도 이해 못하는 변비의 고통,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미숙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첫 번째 검사는 대장 통과 시간 검사. 미숙님도 하루에 20개씩 3일 동안 방사선 표지자 60개를 먹고 4일째 되는 날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요. 먹은 게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캡슐이 60개 중에 5개가 나갔고 네, 55개가 그대로 있어요. 우와. 전체적으로 장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장이 좀 잘 움직이시는 분, 이쪽이 잘 움직이시는 분은 그래도 이쪽에 있는 표지자들이 다 일로 좀 몰려있거나 뭐 그런데 정말 균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전체적으로 잘 안 움직여요. 장의 운동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제가 또 느껴요. 장이 안 움직이는 게. 만약에 이 마커가 장에 골고루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전형적인 서행성 변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한국인의 경우 변의 대장 통과 시간은 남성 50시간, 여성 60시간까지 정상으로 보는데요. 연동운동 저하 등으로 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져 변이 딱딱해지는 것을 서행성 변비라고 합니다. 20대부터 변비였다는 창고님의 장운동은 어떨까요? 60개 중에 몇 개가 남아있냐면 59개가 남아있어요. 네? 4일 동안 한 개 배출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변이 안 굳겠습니까? 나오진 않았네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59시간 정도가 나오고요. 45에서 50시간 사이가 보통 평균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한 15시간은 더 많으신 거죠. 이 통과 시간이. 표지자 59개가 대장 전체에 골고루 남아있는 창고님. 표지자 55개가 남아있는 미숙님. 40년 변비의 원인은 장이 천천히 움직이는 서행성 변비로 진단됐는데요. 대변 분석 결과 미숙님과 창고님은 유익균인 프리보텔라가 60대 이상 건강인에 비해 매우 적었고요. 유익균 페칼리박테리움도 60대 이상 건강인의 절반 정도입니다.
과한 약은 아니고 네. 그냥 약간 장 운동에 좀 도움이 되는 우리가 식단과 그다음에 장 움직이는 약 하나 정도로 같이 사용해서 네.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변비약을 꺼리던 미숙님. 변비약은 안 드세요? 변비약은 이때까지 먹어보진 않았어요. 변비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된다고 그렇고 또 내성이 생겨서 용량이 자꾸 늘어난다는 소리 들어서 변비약은 안 먹었어요. 그럼 변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하세요? 그건 말 못해요. 어떻게 손가락으로 파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식습관만 가지고 변비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수행성 변비가 정말 심한 분이에요. 근데 식이섬유만 계속 먹어요. 그러면 장은 움직이지 않는데 안에 대변은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서행성 변비가 있는 환자는 식이섬유뿐 아니라 장의 운동을 촉진하는 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 운동 환인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장 운동이 좋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장 운동이 느려서 너무나 느려서 이런 원인으로서 변비가 있는 분이라면 장 운동 환인자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학병원 교수님들이나 일반 병원이나 심지어 우리 집 앞에 내가 단골 약사도 약을 변비약을 주면서 네. 계속 잡수지는 마세요. 네, 네. 약을 처방해 주면서도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약들은 아주 장기간 복용했을 때 안정성이 확립된 약들이 확립되지 않은 약들도 있어요. 우리가 약국에서 구입하는 변비약은 대부분 강한 자극성 하제인데요. 자극성 하제는 대장 내 수분과 전해질 흡수를 방해하고 장 점막을 자극해 대장을 강제로 운동시켜 배변하게 만드는 약입니다. 자극성 하제는 말 그대로 장을 자극하는 약이에요. 너무나 그런 이제 자극성 하제에 길들여져 있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약으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한 가지 이제 대표적인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1년 동안 이 약을 계속 1년 동안 약을 복용했던 사람들을 쭉 지켜봤더니 절반 정도의 환자들에서 이 약을 이제 자극성 하제를 먹었던 사람들이 이 장의 탄력이 줄어들고 또 장의 직경이 좀 늘어났어요. 이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의사분들도 자극성 하제를 쓸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비로 잃어버린 일상의 행복을 찾아드리기 위해 소화기내과 나수영 교수와 자세운동 전문가 송영민 소장이 옵니다. 우리가 사실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장 쉬우면서 효과가 가장 좋은 것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물이에요. 물. 대부분의 분들은 다 본인이 물을 많이 먹고 있다 생각을 하세요. 2리터짜리 물을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지 테스트해봤는데요. 복통을 호소했던 유봉님은 물도 조금밖에 마시지 않네요. 우리 김유봉님은 이거 500cc도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물 없이 식이섬유만 섭취해보세요. 그러면 그 식이섬유가 물을 다 빨아들였어요. 빨아들였는데 이제 빨아들일 물도 없어요. 근데 또 식이섬유를 또 먹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뻑뻑해지는 거죠. 그래서 또 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물을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 마셔주는 것이 배변 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거 물 양에 커피 같은 거 물 포함이 안 되는지? Nope. 아닙니다. 네. 커피하고 물은 엄연히 다르죠. 오히려 커피는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장 속에 있는 수분까지 다 빨아들여서 오히려 더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국이 국은 간이 돼가 있잖아요. 간이 돼가 있기 때문에 물량하고는 관계 없겠네요. 또 장에서 흡수해 버리고. 맞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액체류를 먹었을 때 이게 내 몸에서 오히려 수분을 뺏어가느냐 아니면 내 몸에 충분히 장 속에 수분을 유지시켜 주냐가 중요 포인트인데 국을 먹을 때 건더기는 먹되 국물은 마시지 마라. 그만큼 짠 음식은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식이섬유는요? 유봉님 외에 다른 분들은 식이섬유를 잘 챙겨 드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식이섬유가 다 변비에 좋은 건 아니다. 아니,
이건 무슨 말이죠? 식이섬유를 먹었는데 이게 수용성이면서 발효성인 식이섬유예요. 그러면 장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장내 세균이 바로 분해시켜버립니다. 우리가 득을 봐야 되는 건 수분을 흡수하는 식이섬유가 장내에 오래 남아있어야 그만큼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는 건데 먹자마자 내려가자마자 빠르게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분해가 된다면 실제 우리는 식이섬유를 먹었지만 장에 남아있는 식이섬유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평소에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가장 많이 먹었던 식이섬유 뭐가 있었을까요? 양파, 브로콜리, 그다음에 양배추. 브로콜리, 발효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는 그런 채소 중에 하나고요. 양배추, 정말 대표적인데 양배추도 우리 장에 내려가면 발효가 잘 일어나는. 사실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좋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변비에서는 큰 도움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는다고 했을 때 발효성 식이섬유가 만성 성인병 등 건강에는 좋은데요. 변비에 효과 있는 식이섬유는 따로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거. 아, 이거는 정말로 변비에 좋다라고 알려진 첫 번째 차전자피입니다. 예. 차전자피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아주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차전자피는 질경이 씨앗의 껍질로 발효되지 않고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 대변의 부피를 키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과일인데요. 키위입니다. 키위. 그동안에 사실은 차전자피가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최근에 미국 소아기학회지에 거기서 키위하고 차전자피를 비교했더니 야 키위가 더 낫더라. 뭐 이 정도 연구 결과까지 있기 때문에 과일 중에서는 단연코 단연코 1등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밀기울, 밀껍질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물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지. 단단한. 물이 안 녹으니까 이거는 불용성이죠.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할 수는 없지만 거친 입자가 장 점막을 자극하는데요. 이때 장에서 장 점막을 보호하려고 물과 점액질을 분비, 대변에 수분이 포함돼 묵직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채소입니다. 이 채소 중에서 대표적인 불용성 채소예요. 껍질째 먹었을 때 변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껍질째 먹어야 되는 건가요? 네. 다섯 번째, 바로 당근, 그리고 여섯 번째, 고구마입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은 발효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발효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장에서 오래 남아있으면서 배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일곱 번째는 바로 해조류입니다. 이 해조류들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이에요. 따라서 배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전자피, 키위, 밀기울, 토마토, 당근, 고구마, 해조류가 소화기내과 의사가 엄선한 변비에 효과 있는 식이섬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변을 볼 때 다리를 발판 위에 올려놓고 배변을 보는 습관인데요. 약간 우리가 이제 그 발을 갖다 발판을 두고 발을 갖다 살짝 올리고 나서 몸을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배변을 봤을 때 변이 직장에서 항문으로 내려오는 이 길이 가장 수직에 가까워요. 각도로 따지면 대략 한 3, 40도 정도 될 수 있게 약간 구부려주고 이런 상태에서 변을 보시면 특히 이 변이 내려오는 그 각도가 굉장히 둔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파내야만 겨우 딱딱한 변을 볼 수 있다는 유봉님. 허리는 너무 구부리지 않게 살짝 핀 상태에서 몸만 살짝 앞으로 기울이시면 돼요. 변기에 앉아 변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자세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앉으니까요. 네. 쉽게 볼 것 같아요. 힘이 주어져요. 맞아. 네. 이번엔 대장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장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장이 대장에 어떻게 연결돼 있죠?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가로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서 또 어디로 가죠? 직장으로 가운데로 가서 아래로 쑥 내려가서 배꼽 오른쪽 아래 1번을 눌러보세요. 자, 다섯 바퀴 정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장 마사지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배꼽을 기준으로 배를 9등분하고 변의 이동 경로에 맞춰 마사지하는데요.
그다음에 이때 대변을 밀어내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줍니다. 보시고요. 6번, 7번을 좀 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특히 7번. 아, 여기 딱딱하네. 네, 여기 딱딱하네. 나를 달래주듯이. 이번엔 복압을 높이고 골반 기저근을 수축 이완하는 훈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잡았죠? 이제 복횡근이라고 있는데 이 복횡근은 복압을 높여주는 근육이에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어떻게 하냐면 팔을 서로 모아주면서 갈비뼈 모아주고 아랫배 힘주면 허리랑 갈비뼈가 잘록해지는 느낌이에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코르셋 속옷을 입은 것처럼 복압을 높였죠? 그 상태에서 들여마시고 복부 벌려주면서 항문 열어주시고 복압이 약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복횡근이 약해서 배에 힘을 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압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골반 기저근의 수축 이완 움직임을 기능을 살려주는 게 중요해요. 자, 만세하세요. 만세할 때는 이번엔 장 근육을 움직이는 체조 상행결장 생각하면서 무릎 살짝 구부리고 오른쪽으로 쓸어내리세요. 다시 위로 올렸다가 하행결장 생각하면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몸을 살짝 숙이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올렸다가 상행결장. 상행결장. 그다음에 왼쪽은 하행결장. 하행결장. 상행결장 하나. 다시 올렸다가 하행결장 둘. 변비 탈출을 위해 대장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장 운동을 하루에 두 번 이상 하기로 했습니다. 하행결장. 다시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솔루션 10일째 되는 날. 유복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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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유복님 한눈에 봐도 밝아지셨는데요. 오늘 아침은요 다시마 하고요 이거 두릅하고 많아요 먹을 게요. 이거 당근도 먹을 거예요. 재미있어요. 안 하다 해서 재미있어요. 솔루션에서 배운 변비에 효과 있는 식이섬유들을 잔뜩 무슨 잔치상 차리는 것처럼 아침부터 바쁜데요. 유복님이 자신을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 밥과 반찬 하나로 끼니를 때우던 과거와는 다릅니다. 다시마 하고요. 키위, 도마도, 이거 당근. 이게 제일 효과가 있고요. 물. 첫째는 물을 안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물을 먹어야 돼요. 전에는 변비 때문에 배가 아파 문 밖에도 나가지 않고 종일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놀랍게도 변비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면서 복통이 사라졌답니다. 매일 대장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장 운동도 열심히 하죠. 이런 건강 프로를 하는 거 보면 진짜 저게 맞을까? 거짓말인가? 솔직히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진짜 된다는 거. 열심히 하면 다 된다는 거. 변기에 앉아 변 보는 게 소원이었던 유복님. 과연 그 소원을 이뤘을까요? 이거 우리 선생님이 권해주신 거예요. 이거 놓고요. 이렇게 놓고. 너무 편안하게 봐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변을 보게 돼요. 적당히는 안 앉아서 봐요, 이제는요. 이렇게 앉아서 보고 성공하고 나오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미숙님, 분홍님, 창고님도 변비에 효과 있는 7가지 식이섬유와 장운동을 열심히 실천하고 매일 배변일지를 써 솔루션의 효과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일상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변비 탈출에 도전한 네 분의 귀하신 몸. 15일의 솔루션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비 때문에 사냥을 기르던 미숙님. 아, 곰미숙님. 성적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고요. 네. 몸이 이렇게 날아갈 듯 항상 컨디션 좋고요. 아, 네. 하라는 대로 해서 그런지 이제 변비하고 안녕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말요? 배변일지가 궁금한데요. 와, 배변 만족도가 80점, 90점을 넘어 100점인 날도 있네요.
서행성 변비였던 미숙님은 7가지 식이섬유, 배변 자세, 장운동, 그리고 장운동 항진제 하나리 통했습니다. 40몇 년을 그냥 내 얄팍한 지식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던 게 저한테는 정말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변비와의 싸움에서 나는 승리했다. 그래서 너무 잘했다. 자, 요 배변일지 기억하시죠? 예. 요게 이제 지난 역시 서행성 변비로 진단받았던 창고님. 한번 이제 작성했던 그런 배변 만족도예요. 예. 야, 그때는 배변 만족도가 그럼 제로죠. 매우 볼만족입니다. 자극성 하제 대신 장운동 항진제와 공통 솔루션을 실천한 결과 배변 만족도가 급상승. 거의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까운 형태로 보이는 것 같아요. 100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예. 제가 장의 운동만 조금 좋게 하는 약을 하나 처방해 드렸고 아주 최소한의 약물만 썼다. 간장약을 안 쓰고 2주간 이래 기분 좋게 지내왔다 하는 게 진짜 고맙습니다. 아, 제가 오히려 더 고맙습니다. 복압이 네. 낮아 출구 폐쇄형 변비로 진단받았던 분홍님은 어떨까요? 2주 만에 네. 또 뵙게 됐어요. 네. 제가 약을 처방을 전혀 안 했어요. 네. 바이오 피드백도 한 3회 정도 해보셨다고. 예, 예. 네. 어떠셨어요? 해보시고 나서? 아, 예. 전 진짜 그거 효과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 그 신호가 올 때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네네. 그걸 아니까. 네네. 진짜 힘을 주니까 이게 배변이 되네. 진짜 그 엄청 오래간만에 느껴봤거든요. 변보실 때 발판도 좀 이용하셨나요? 네. 그거 진짜 그거. 그거 괜찮죠? 예, 대박이었습니다. 네. 약 힘으로 갔었는데 이거 이제 솔루션 시작하고는 약을 먹지 않고도 진짜 나는 고칠 수 있구나 이런 진짜 저기서 해가 탁 뜨는 그런 저는요 변기에 앉지 못하고 매일 땅에서 맞아 땅에서 크게 맞았었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그거 얹고 변기에서 앉아서 보니까요 네네. 맞는 100점이라고 봤어요. 저기 뭐냐 변비약도 한 번도 먹었죠. 한 번도 먹은 적 없고 그럼에도 네. 이렇게 변이 네. 잘 나오신 네. 거군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한 2, 3일은 변을 거의 못 보셨어요. 변비약 한 번 먹지 않고 식이섬유와 물, 운동, 배변 자세만으로 변비를 극복한 유복님. 근심이 없어졌어요. 근심이. 다행이다. 아직 이번 솔루션은 네. 성공입니다. 성공. 네. 아직 성공. 성공이에요. 네, 성공입니다. 네. 네. 참 잘했다 유보가.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이때까지 살아온 내 생에 최고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마음으로 100점. 내 스스로 나한테 주는 100점. 키가 작아진다는 거는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심폐 기능이 저하가 오게 돼요. 혈액 순환 줄고 기타 성인병이나 암 같은 것 발생할 수 있는. 키 크게 방향을 바꿔서도 움직여 그렇게 굴려준다고 생각하고. 네. 오 서로 막 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몇이요? 기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너무 고마워요. 건강 가전의 명가 오크에서 올스텐 두유 제조기를 드립니다.